예, 아트 코치는 ART, 아트는 예술이라는 거로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. 그 축약어입니다. 아트는 애프터 리타이어먼트, 그러니까 퇴직 후라는 그런 뜻인데, 퇴직 후가 되면 우리는 은퇴 시기에 들어갑니다. 그 은퇴 시기를 맞이해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. 그 준비를 하는데 이제 누가 코칭을 해주면은 준비를 좀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아트 코치 국내로는 은퇴 준비에 대한 준비를 해주는 그런 코치로서 국내의 1호다.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제가 한 12개 정도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. 좀 가장 보람스럽게 생각하는 건 안전에 관련된 자격증이 4개가 있습니다. 그거는 재난안전이나 일반안전, 그 다음에 심의안전, 그 다음에 아동들에 대한 안전, 7대 안전이 있는데 그 분야를 다 통틀어가지고 다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안전 그런 자격증이 있고요. 그 다음 직무 전문 면접관이라 해가지고 1급 양식 조리사 자격증, POP나 그 다음 캘리그라프 그런 뭐 그런 종류 그런 분야도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. 아동 요리 지도사 자격증도 또 취득을 했습니다.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10개가 좀 넘습니다. 나의 실천형 버킷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. 제가 꼭 하고 싶은 것들, 내가 죽기 전에 진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것, 또 꼭 해야 될 일들을 제 안에 다 기록하는데요. 그게 아마 28번째 아이템일 겁니다.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좀 아깝고, 그럼 이 시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내가 보내야 될지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인데, 사실은 그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, 1인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내가 진짜 도전하기 어려운데 이번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자 해가지고 한 5개월 정도 독학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얼마 전에 제사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아버님한테 제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 뭐를 해줬느냐고 생각을 해보더니 한 번도 뭘 해준 게 없더라고요. 근데 아버님이 이제 막걸리를 그 당시에 상당히 즐겨 이렇게 드신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아버님 좀 생각이 나요. 지금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장아장 아들놈이 어느새 자라 내 모습을 닮아버렸네. 오늘따라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그날 저를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.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.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.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.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대고 슬박도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면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